백두대간 낙동정맥이 지나는 경북 영양군 석보면입니다. 풍력발전소 설치공사에 앞서 나름대로 소나무가 반출을 앞두고 있고 산릉선은 곳곳이 파헤쳐졌습니다. 주민들은 풍력발전기가 소음과 저주파 발생, 환경훼손 같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사전협의 없는 사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보면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59기입니다. 여기에다 공사허가나 협의 중인 70여 기를 감안하면 군 전체가 풍력발전기로 둘러싸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력발전기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확산되자 영양군이 즉각 해명에 나섰습니다. 권영택 영양군수는 공사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무창리와 양구 홍계리 외에 사업을 추가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중인 27기와 우리 군에 입안되어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44기를 제외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영양군의 풍력발전 정책을 성토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낙동정맥을 살리고 낙동정맥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홍계리 쪽도 못하게끔 연대해서. 규제 완화라는 제도적 허점 속에 우죽순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개발 논리와 세수 확보에 치중한 지자체 행정이 가세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환경훼손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TBC 김영우입니다.